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아요. 이게 전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어려서 여기에 아카시아 나무 있는 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닥이 워낙 깨끗해서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밑입니다. 이야, 아카시아 나무 밑에는 이렇게 다른 게 자랄 수가 없나? 이렇게 깨끗해.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밖에 없어.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흙이 이래 좀 묻어있죠. 이게 다 돼지가 돌아다니면서 다 비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능선 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 소나무가 이렇게 크게 넘어져 있습니다. 채취도 안 하는 건데, 채취도 안 하는 건데, 워낙 많이 달렸길래. 자, 이렇게 이제 막 종결 올라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뚝 들어맞네, 뚝 들어맞네. 그러니까, 종교는 여기저기 막 붙었는데, 뭐. 좀 아까 버섯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버섯은 버섯인데, 이건 뭐, 이사는, 아우, 이 뒤에도요. 이사는 이거밖에 없어, 전부 다, 어떻게. 응? 살살 따 얼어지겠다, 다. 자, 산초입니다, 산초. 산초를 채취하는 꾸기요. 여기는 벌써, 야, 다른데 다 떨어졌어요, 물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참, 재수없게 그거 달려있어. 그래, 빨리 떨어지지. 꾸기 형한테 걸려갖고, 니들이 그냥 싹. 형 머리 위에도 많이 달렸다. 요거만 있어, 요거. 가지, 요거지만. 고가지만 그래 달렸지. 여러분, 제가 산에 다니면서 많이 봐왔던 건데, 이 이름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이 이름이. 제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검색한 결과, 무엇이냐, 이것이. 누르발풀이랍니다. 누가 찾았는지가 중요해, 지금. 아, 맞네. 나무 밑, 그늘 밑, 누르가 잘 달리는 길목가에, 여기 많습니다. 이것도 약초라고 합니다, 약초. 신장에 좋고, 발기부전에 좋고, 뭐. 인후에도 좋고. 신장이네, 신장. 형 노루발풀인데 왜 형이 밟고 다녀? 형이 노루야? 자, 이쁘고 파릇파릇한 노루발풀이었습니다. 아, 지금 후니가 뭐 하고 있냐? 도라지 씨를 파종할 겁니다. 도라지 씨. 그냥 쓱쓱쓱쓱 긁어 놓고 씨를 조금씩 이렇게 뿌려 가지고 그냥 살짝살짝. 아유, 돌멩이가 있네. 너무 한 군데 많이 뿌리진 않겠습니다. 자, 도라지 씨 집에서 말려서. 이건 다 나온 거네. 자, 도라지 씨입니다, 도라지 씨. 이렇게 쓱. 도라지. 이렇게 해도 죽는 놈은 죽고 사는 놈은 살고. 도라지 씨를 뿌리고 돌아서는데 지치가 나왔습니다. 지치. 형 지치 캘까? 어?
뭐 줄기액 이 정도면 괜찮은데. 씨는, 씨는, 어, 씨는 다 따갖고, 씨나 들이를 뿌려놓고, 안 캘 거야? 뭐, 그다지 많이 굵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씨만 알뜰하게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아우, 형, 이거 지치 많네. 이거 다 지치네. 아, 배터리 용량이, 아니, 배터리가 아니라,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동영상 찍다가 중간에 확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라지 씨 뿌린 데인데, 지치가 여기 이래, 지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잔대 씨도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처에 잔대 씨다 뿌릴 겁니다. 잔대 씨. 잔대 씨는 얘 좀 비벼가지고, 그 지치가 많더라고. 잔대 씨, 뿌려놓고. 그럼 한 곳에 오면은 잔대, 도라지, 지치 대박 나겠죠? 자, 잔대 씨. 형, 여기도 지치야, 이것도. 여기 거기 없네, 도덕이 없네. 도덕은 여기가, 여기 양지니, 양지 쪽이니까. 약간, 약간 음지 쪽으로 가야지, 도덕은. 여기 지치 한 군데 이렇게 많네. 자, 이제 여기 이 정도 뿌리고, 이동해서 또 가다가 뿌리지. 아, 제가 좀 전에 도라지 씨를 뿌렸잖아요. 차,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나? 도라지가 벌써 나왔어, 여기. 이야. 아주 그냥,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처음 보는 누리장나무 열매입니다. 누리장나무. 아, 여기 군락지 같아요. 저 앞으로 갖고 이쪽으로 벌건 게, 열매를 따서 뭐 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됐고요. 일단 열매 좀 따고, 아, 뿌리 채취는 지금이 가을이라 지금이 최적 시기니까 뿌리 좀 캐서 우리 꾸기 형이 사지 관절이 아주 영 현찮은 관계로 꾸기 형을 위해서 뿌리 좀 캐가지고. 아, 이쁘네요, 이뻐. 요거 사진으로 한 장 찍어가지고도 저장해야겠네요. 자, 그럼. 하산길에 만난 잔대입니다, 잔대. 아주 노랗게 물들었네요. 씨는 털어서 뿌렸습니다, 벌써. 벌써 털었어?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저거 새끼 도라지 가지고 잔대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잎이 네 개잖아. 네 개. 잎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아주 이쁘다. 같은 줄기, 같은 뭐야, 뭐가 나타나서. 요거 싹대가 아주 굵어서 채취를 해볼 겁니다. 이슬이 있어요, 잔대. 자, 채취 시작. 이 영상 다 찍으면 너무 길으니까 여기서 자르고 완전히 채취한 다음에 인증샷 인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몇 개 캐서 술 담궈 놓으면 이쁠 텐데. 저 옆에 있는 잔대는 저것도 싹대가 괜찮은데 어떻게 저것도 도전? 왜? 가느라? 먹었다. 네. 크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드라이바. 쫙 피면은 데드라이바하고 똑같겠습니다, 길이가. 살짝 짧네, 살짝.
아, 대물입니다. 잔대, 대물. 20년 되겠는데? 20년이 뭐. 제가 그동안 캐본 잔대 중에서 제일 큰 대물입니다. 15년에서 20년 되겠네. 여기도 내렸네. 거기서부터 시작한 모양이지. 여기 500개만 15개인데. 그 15개만 보여? 더 되지.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